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11강 지어문. 오늘은 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문을 다루기 위해서 랭 함수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랭이라는 함수는 범위를 표현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솔창에서 해볼 건데요. 안에 어떤 값을 넣을 겁니다. 리스트 함수를 쓰고요. 여기다가 랭을 씁니다. 랭을 쓰고 여기다가 5를 넣으면요. 0부터 4까지 나옵니다. 즉, 이 오라키도요. 마지막에 end-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까지가 나와요. 6이면 5까지가 나오겠죠. 우리가 앞에 시작 값을 명시하지 않으면 항상 0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는 시작 값을 명시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1에서 5까지니까요. 우리가 1에서 5까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시작 값, 끝 값인데, 끝 값은 end-1이에요. 그래서 1에서 4까지가 리스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리스트. 만약에 우리가 10까지, 1에서 10까지 하고 싶다면 1에서 10을 적는 게 아니고요. 11까지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보시면 1에서 10까지가 나오고요. 그리고요, 다른 형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규멘트가 3개짜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쓸수 있는데요. 이거는 증감식이 돼요. 뭐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데요. 2씩 증가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에서 end-1이니까 10까지 2씩 증가해라. 그러니까 1, 3, 5, 7, 9. 이렇게 리스트 안에 들어가. 우리가 이걸 보면 그 유사한 게 우리가 슬라이스 있죠. 리스트 할때 슬라이스로 이제 값을 이제 참조했었는데요. 슬라이스 기능하고 같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포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문 같은 경우 이제 에디트 창에서 이제 작업을 해볼 건데요. 반복적인 구문을 표기하기 위해서 for를 쓰고요. 여기에 변수를 쓰는데, 변수의 이름은 어떤 걸 써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i, 그 다음에 in 이렇게 쓰죠. 1에서 10까지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리고 1에서 10까지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콜론을 찍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end-1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에서 10까지가 되고요. 여기서 찍어주면 되겠죠. i를 찍어주고요. 이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1에서 10까지가 나왔어요. 자, 콘솔창을 닫고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구문을 뭐 10번 찍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범위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 범위는 0부터 9까지 해가 총 10번이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구문, 예를 들어서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10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포문은 여기에 반복적인 동작을 할수 있는 그 구문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 구문들을 구분하는 게 이게 띄어쓰기죠. 그래서 뭐 여러 줄 코딩을 해도 됩니다. 뭐 안녕하세요 말고도 뭐 이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두 줄이 반복되죠. 둘다 뭡니까? 포보다 들어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두 줄이 10번 수행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길동. 안녕하세요, 홍길동. 해서 10번 반복하게 됩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요, 제가 9구단을 한번 해볼까요? 9구단 중에, 3단을 한번 출력해볼게요. 9구단의 범위는 우리가 1은 3부터가 3, 9까지죠. 1부터 9까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1부터 9까지니까 하나 많게 10 이렇게 적죠. 자, 그러면 이 프린트 문 안에서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3은 그대로 찍혀야 되죠. 예, 3. 그 다음에 곱하기 3단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그 다음에 우리가 변하는 게 뭐예요? i를 쓰면 여기다가 플러스로 결합을 할수 있어요. 이러면 요거는 숫자, 이 앞에는 문자, 스트링이죠. 이거는 뭡니까? 자료형이 틀리기 때문에 오류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줍니까? 문자로 바꿔줘요. 그래서 문자로 바꿔주는 str 함수를 사용하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3 곱하기 1. 그 다음에 문자열이니까 같이 이렇게 결합하면 되죠? 3 곱하기 1은, 그 다음에 이제 답은 어떻게 구합니까? 3 곱하기 i. 이건 또 숫자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뭘로 해줍니까? 스트링 함수로 감싸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9구단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한번 볼게요. 3단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 1은 3, 제가 3, 9, 27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4단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를 4로 바꾸고, 이거를 4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i는 1이죠. 처음에 1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도 1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돌아가면 이제 1 증가해서 2가 되겠죠. 2가 되고요. 2가 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end 마이너스 1, 9까지가 들어가겠죠. 여기 9가 들어가고, 여기 9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증감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4단 중에 1, 3, 5, 7, 9가 나오겠죠. 이게 이식 증가라는 거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1, 3, 5, 7, 9.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포문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중 포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중 포라는 거는요, 우리가 포 안에 포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이거를 1에서 5. 그 다음에 여기다 포문을 또 쓸게요. 포문을 써야 되는데요. 이포 안에서 또 돌아가니까 이게 들어서기를 해줘야 돼요. 같은 레벨이 아니죠. 한 레벨 안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포, 변수 이름은 다른 걸로, 뭐, J 할게요. J인,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한번 프린트를 하는데요. 우리가 뭐를 찍어 볼 거냐면요. J 값을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먼저 i가 1이죠. 1인 동안에 얘를 몇번 반복해요? i가 1일 동안에 요거 1에서 4까지 4번 반복하죠.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또 증가해가 2인 동안에 얘도 몇번 반복해요? 1에서 4까지 4번. 얘가 3일 때, 4일 때 이렇게 해서 총몇번 돌아갈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거는 1에서 4까지, 얘도 1에서 4까지 해서 16번 돌아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까요? 총 16번 돌아가는데요.
어떻게?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해서 총 16번이 찍혔죠. 자, 요런 게 다중 포문인데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몇번 돌아갈까요? 0에서 6, 7번. 0에서 6, 7번. 그럼 7, 7이 49. 해가 별이 어떻게 찍히느냐면요. 보세요. 49개 찍힐 거예요. 별이 아니고 숫자가 49개가 찍혀요. 자, 근데 우리가 별을 한번 찍어 볼 거거든요. 여기서 별을 찍어 볼게요. 별을 찍어 볼 건데요. 총 별이 49개가 찍혀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내려가져서 그럴로. 그래서 이번엔 뭔가 좀 바꿔 볼 거예요. 옆으로 7개 찍힐 거예요. 요 구문에서는 옆으로 찍히고 싶어요. 그럴 때는 줄바꿈 하지 말라고 해서 컴마하고 엔드 기호하고요. 우리가 이제 공란 표시 이렇게 하면 옆으로 찍혀요. 어떻게 찍힌다고요? 7개가 옆으로 찍히죠. 그러면 이렇게 요거는 뭐예요? 7개가 별이 옆으로 찍히고요. 전체적으로 7번 돌아가니까 7개가 한 줄이 되죠. 한 줄에 구성이 7개가 되는 게총 7줄이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 기호를 붙이면 전부 이렇게 해서 49개 됐는데요. 어떻게? 이렇게가 7번 찍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레벨에서 프린트 특징이 그냥 프린트하면 자동으로 줄바꿈을 하거든요. 파이썬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7번 찍고 옆으로 7개 찍고 줄바꿈. 그 다음에 이제 또 증가해가 7개 찍고 줄바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원하는 대로 나와요. 볼까요?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7개 찍고 여기서 줄바꿈. 우리가 들여쓰기를 보세요. 이 전체를 몇 번? 7번 수행하는데 들여쓰기 된 구간이 요 전체죠. 요 전체를 7번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요 들여쓰기 있는 구간만 7번 수행하잖아요. 요거 하나. 요거는 옆으로 찍으라는 거 7개. 그쵸? 그렇게 해서 결과가 점점과 같이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중포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다중포를 갖고 구구단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얘는 단을 나타낼 거예요. 단을 나타내면 이게 뭡니까? 2단부터 9단까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할까요? 1부터 9까지니까 10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는 지우고 갈게요. 좀전하고 동일합니다. 좀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다가 안에다가 집어넣고 3단이면 3 했는데요. 이 값은 3단이 아니고 변하죠. 항상 2부터 9까지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i죠. i인데 i는 뭐라고요? 정수죠. 이거는 문자예요.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줍니까? 문자요 바꿔줘야 돼요. 스트링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로 바꿔주면 우리가 플러스 기호로 붙여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또 뭡니까? 일단 처음에 2죠. i가 2일 때 j는 1부터 9까지니까 얘도 j로 이렇게 문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하고 우리가 이퀄 기호가 나와야 되죠. 이퀄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한 결과를 또다시 문자로 바꿔줘야 되니까 i와 j를 곱한 걸 이렇게 문자로 바꿔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2단 나왔죠? 그 다음에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다중포를 이용하면 조금 더 다양하게 이제 포문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물론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여기 두 단계까지만 했죠. 한 레벨 더 내려가도 돼요. 또 그다음에 또한 레벨 더 내려가도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렇게 쓰려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단계만 더 내려가도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가 다양한 예제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포문에 관련된 뭐 별짓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좀 난이도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거꾸로 뭐 찍는 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별. 뭐 이런 별또 요거하고 또 반전된 거뭐 등등 해가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별짓기가 있는데요. 요런 걸 연습 삼아가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정도만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해볼까? 근데 문제는 이게 뭐예요? 별이 첫 번째는 한 개, 두 번째는 두 개, 세 번째는 세 개.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럼 총몇 줄이에요? 다섯 줄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섯 줄이니까 1부터 6까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5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0부터 4까지니까 어쨌든 다섯 줄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보면 첫 번째는 한 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개. 이렇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바뀔까요? 얘가 처음에 i가 얼마예요? 0부터 시작하니까 얘는 i 맞습니까? 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처음에 0이니까 얘는 i 플러스 1이니까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찍으면 될까요? j는 i 플러스 1부터 얘가 얼마? 한 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시작값, 요거는 끝값, 요걸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돼요? 요게 1이니까 얘도 1부터 1. 그 다음에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2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2부터 이 이러니까 뭔가 같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어떻게 하면 돼요? 0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보세요. 이게 0입니다. 0부터 0까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별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제가 0부터 0까지 0에서 0 가면 한번 찍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요게 1이죠. 그러면 0부터 1까지 이래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거 기억나세요? 요거는 end 마이너스 1이에요. 보세요. 0부터 처음에 0. 이게 0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항상 하나 플러스 하면 이거 end 마이너스 1이니까 1 돼야 1을 빼주면서 0에서 0 이렇게 해서 하나가 찍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요. 옆으로 찍어야 되겠죠. 옆으로 찍기 위해서는 요거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 찍고 얘는 그러면 1을 놔두면 계속 옆으로 찍혀요. 그러면 요 포하고 같은 레벨이어야 되죠. 여기서 뭐합니까? 줄바꿈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맞춰볼게요. 얘가 0이죠. 0부터 1 하면 뭐예요? 결론은 n 마이너스 1이니까 0부터 0까지가 한번. 그 다음에는 얘가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러면 0부터 1 플러스 1 하면 2가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n 마이너스 1이니까 0, 1. 그러니까 두번 돌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요. 결과를 살펴보면요. 보이십니까? 밑에 있네요. 그쵸? 이렇게 찍혔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요. 파이썬에서는 이게 있거든요. 프린트문 중에. 이 문자를 다섯 번 찍어요. 실행해볼까? 보세요, 다섯 번 찍죠. 만약에, 뭐, 이거 아니더라도 A를 일곱 번 찍어라. 보세요, 일곱 번 찍죠. 이걸 이용하면 좀더 쉬울 것 같아요. 돌려가.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굳이 이걸 안 써도 되죠. 4를 한 번만 써도 될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파이썬에서는 뭡니까? 들여쓰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뭐 end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한 개가 돼야 되죠. 두 번째 돌 때는 두 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돌 때는 세 개가 돼야 돼요. 요게 바뀌어야 되는데, i로 하면 어떻게 돼요? i가 처음에는 0부터 돌아가니까 0 곱하기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요거를 1부터 5까지 돌아가게 해주면 돼요. 1부터 5까지니까 하나 많게 하면 6이죠. 처음에는 1.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요거는 같은 레벨이 되면 안 되거든요. 밑에 요줄 바꾸는 거는요. 요거는 없앨게요. 자, 없애고요. 요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훨씬 간결하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뭐 요런 거라든지 우리가 마름모 뭐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의 별찍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포문을 가지고 이걸 많이 찍어 보셔가지고 충분히 숙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이썬 같은 경우는 4를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뭐 물론 파이썬 아니더라도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문은 자유자재로 쓸수 있을 정도로 익혀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